것도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이게 어느 자 한재우 어, 오늘 어, 단어 과정입니다. 약간 수긍이 안 되는데 네. 시작해볼까요? 쇼펜하우가 질문하는 거야. 인간의 욕망이 정말로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까? With 욕망이 이성에 의해서 통제가 되냐? With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안 되지. 차외화라는 것은 그걸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써서 뭐뭐와 함께 무엇을 사용하여 써서 세 번째는 기억 안 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때 알아주세요. 세 번 마지막 생각 안 난 게 뭐라고요? 무엇을 가지? Hey. With. 그다음. Lots of. Lots of. A lot of. 같은 뜻이고요. Lots of. Lots of.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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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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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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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ies. Stories. 자, 스토리 이야기인데 이야기 하나 둘 셀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야기 하나는 뭐라 그러겠다. Story라고 하겠죠. 근데 둘 이상부터는 요런 뜻을 가진 걸 써야 되는데 여기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에서 요렇게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stories story who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할 때 who죠. who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여러 개가 있을 땐 there are. There are. 한 개가 있을 땐 어떤 물건 한 개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네. 어떤 물건 여러 개는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데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뭐예요? be 동사 종류는 뭐가 있고? M is R가 있고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를 뿐. I am, he is, she is, it is, you are, we are, they are. 뜻은 뭐 아니면 뭐 이다 하고 있단데 there 뒤에 be 동사네요. be 동사가 오면 뭐 있다는 뜻인데 there be 동사 세 개 중에서 R 쓰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한 개가 있다고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day랑 같이 쓰는 게 are하며 네. 어, 그럼 어떤 물건 한 개는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럼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뭐예요? is 그럼 뭐 한 개 있다고 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there is there is라고 하겠지요. 이거 보세요. there is a book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의 책이 있다. 이거 보세요. There are stories.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있다. 이야기들이 있다. About me. About me. About me. About me.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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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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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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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ge box. Large box. Large box. Large box. 그럼 large의 뜻은? 커다란. 그럼 같은 말은? Big.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아니 어떤 시? 어떤 상자? 큰 상자. 어떤 시네요. At night. At night. At night. At n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at night 밤에? At night.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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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생각이 안 났고요. Be filled up. Be filled up. Up?
뭐라고요? Sleepy. Sleepy. 잠시만요. 오케이. Sleepy. 무슨 시예요? 뜻이 뭐예요? 졸리다. 아, 그래요? 슬리피. 응? 슬리피 뜻이 뭐라고요? 졸리는. 이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Hate. Hate. 무슨 시예요? 하다 시. 무슨 뜻이에요? 미워하다.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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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시? Delicious cake 한 뭐예요? 맛있는 케이크. 어떤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Nick. Nick? 발음이 Nick이라는 거예요? Speaking 안 했지 너. Neck. Neck. 이렇게 이게 Nick이 됩니까? Neck이지. Neck. 이는 뭐 중에 뭐? 이에 어 중에 에. 오케이. 그래서 다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얘는 during 어떻게 써요? D-U-R-I-N-G. 오케이. 얘는 be filled wi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